따뜻하다부터. 그래. 여기 빵이 아 뜨겁네. 아 맞아 맞아. 마늘을 맞아 맞아 봤어. 이렇게 비벼야 돼. 적당히 비볐다. 그러면 제가 먹고 싶은 고기 이게 육회야. 소고기 육회. 그리고 마늘향 이렇게 풍부하고 맛있다. 그치. 소스는 자기가 먹고 싶은 취향껏. 순수 그러니까 이것만 먹어봐야지. 간이 안 돼 있어. 참 신기하지. 이게 여기도 육회고 육회가 있고 우리나라도 육회가 있는 게 징기스칸이 전쟁을 하면서 음식이 교류가 됐대. 그래서 유럽에 있는 음식이 우리나라까지 넘어왔던 게 징기스칸의 역할도 있었던 거지. 이제 마늘이 신한수야. 마장무 육회 아니야. 강영지장 육회. 비비는 건가? 원래 비벼서 자기 그릇에 담아간대. 그리고 듣고 싶은 거 비벼서 먹는다고. 맛있다. 한국 사람이 다 좋아한다고. 육회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가 싸. 그 다음에 대망의 꿀레뇨. 좀 짜다고 들었는데 비계 좋아하는데. 이거 비계가 있대. 나도 비계 좋아하고. 딴 데 살코기만 나오는데. 돼지 비계가 진짜. 양배추인가? 되게 부드러워. You should mix this with spices. Yeah, with ketchup, mustard, and whatever you want into it. Mix it. Then put the garlic on the bread. Yeah. And then put the on the bread and eat. Okay. Thank you. 아, 섞어래. 섞어. 흥미 같은 게 느껴져. 이렇게 현지식을 맛있게 먹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맞아. 아 진짜 잘 먹었네. 진짜 잘 먹었어. 이제 뭐 해야지? 여기는 하멜 시장, 하벨 시장. 하벨 시장입니다.
1231년인가 2년도에 생겼는데 그때는 이제 산업혁명이니까 석탄을 주로 팔았다가 점점 이제 과일을 팔기 시작해서 이게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이제 물품이 바뀌었어. 지금은 이제 관광지가 이제 프라하가 되다 보니까 이제 과일이랑 그 관광용품들을 팔고 있대. 여기 딱 좋은 게 딱 보면 옆에 개수대 같은 게 있어. 아. 그래서 사면은 바로 씻어서 먹을 수 있어. 아. 좋다. 여기 개수대 있다. 그러네. 아, 저 짠내 토론에서 본 것 같아. 아. 거의 나왔어. 거의 범죄 저지른 사람만 나오는데. 아, 그 심각한 범죄 저지른 사람? 과일 가스 좀 싼 편인가? 싸네. 5, 10. 10이네. 500원이네. 쌀기가 싸다. 이거 석탄을 팔면서 시작했다는 게 신기하지. 덥다. 개더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려고. 어, 움직인다. 제 12사도들. 가자. 갑시다. 인형이 어디 있는데 잘 보여.